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 15 시리즈가 거의 출시가 임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굵직굵직한 루머들은 다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까지 나온 루머들의 거의 최종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베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1.5mm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이 아이폰을 보면 좀 많이 답답했는데 훨씬 시원시원해질 것 같아요. 물론 미관상으로도 훨씬 예뻐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mm대 대략 지금 요 정도 모습이겠죠. 기존 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해요. 벌써부터 일단 끝나눕기 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충전 포트에 C타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EU에서 좀 강하게 규제를 걸기도 했는데 요거는 2024년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에서는 여전히 8핀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요런 루머도 있긴 한데 아이폰용 C타입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아이폰용 C2 C타입 충전기도 생산이 되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는 진짜 좀 바꿔줘야 되긴 한다, 약간 이런 의견이긴 합니다. 저는 만약에 C타입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충전해서 좀 편리하다, 다양한 기기들이랑 호환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썬더볼트가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파일을 전송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죠. 사실 아이폰의 경우에 아이패드라던가 아니면 맥북 이런 것들이랑 사용을 할 때 에어드롭을 통해서 굉장히 무선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무조건 에어드롭이 좋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아이폰의 경우에는 요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파일을 옮기는 게 너무나도 느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드롭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기가 이상의 파일을 한 번에 옮겨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공감을 하실 텐데 에어드롭이 만능은 아닙니다. 굉장히 대용량을 옮기게 되면은 중간에 끊겨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런 파일 옮기는 데 있어서 갤럭시의 경우에는 C타입으로 외장하드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외장하드로 파일을 뽑아내고 바로 노트북으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잘 안 하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파일 전송에서의 이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좀 소설을 좀 써보자면은 모니터랑 C타입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예를 들어서 갤럭시의 덱스 모드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나오면 대박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랙패드랑 키보드를 연결해서 아이폰용 덱스 모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모바일 앱으로 편집을 한다던가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소설인가? 그런데 혹여나 이 소설이 맞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15 시리즈에서는 꽤나 많은 변화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아껴서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유선 C타입으로 바뀌는 건 너무나 좋은데 썬더볼트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썬더볼트 규격의 경우에는 인텔이랑 애플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미 뭐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나 맥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요번에 C타입으로 바뀌면서 많이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선 베젤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C타입의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는 맞긴 하지만 정말 핵심의 경우에는 바로 칩셋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A17 바이오닉 칩셋, 요게 들어가는데 그냥 그 전에 항상 해오던 것처럼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3나노 공정이 들어간 최초의 칩셋이라고 합니다. 10나노, 뭐 7나노, 4나노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 뭐가 좋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소자들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같은 크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요번 A17 바이오닉 칩셋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10에서 15% 정도의 성능 향상, 그리고 전성비가 무려 20에서 30% 정도 좋아졌다고 해요. 사실 성능의 경우에는 아이폰 14 프로는 당연하고 아이폰 13이라던가 12 이런 것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전혀 느리거나 그런 걸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전성비가 굉장히 개선이 될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칩셋 자체에 깡 성능, 깡 전성비라고 표현을 하자면 20, 30%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사용에서도 20, 30%가 늘어난 배터리 타이어 보여준다 이러면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20%가 늘어난다? 프로 맥스 사용자의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넉넉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좀 기대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도 있는데요. 바로 수율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킹크랩이나 뭐 대게 뭐 이런 걸 먹을 때 아,
살 수율이 좋다, 그 안에 막 살이 가득 차 있다, 양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제품 생산 수율에서는 정상품의 비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7월에 들렸던 소식으로는 이 수율이 55%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상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냥 아예 확 줄여가지고 엄청 작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정 단위가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공정 난이도는 극상을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나노 공정에 최초로 들어가면서 불량률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을 생산량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초반 생산량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 배송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마찬가지로 15%나 15% 맥스 여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5 기본 시리즈나 아니면 플러스 모델 여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 요 제품들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변화로는 기존에 이 무음 버튼, 딸깍이 버튼, 요게 거의 아이폰의 시그니처인데 요게 없어지고 액션 버튼이 들어간다는 게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버튼이 들어간다면 한 번 눌렀을 때, 그리고 뭐 길게 클릭을 했을 때, 두 번 클릭했을 때 몇 가지 제스처나 액션에다가 기능을 할당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만약에 액션 버튼이 탑재된다면 사용해보고 뭐 꿀팁 같은 거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드디어 소재에서 변화가 있어요. 바로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디자인적인 변화보다는 소재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무게에서도 유리해요. 사실 아이폰 프로 시리즈들의 경우에는 크기 대비해서 확실히 갤럭시보다는 좀 많이 무거웠죠. 티타늄 소재의 경우에는 기존의 뭐 애플워치 같은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무겁고 스테인리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고급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존 대비 100달러씩 늘어난다는 루머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변화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환율을 고려하면은 기존 아이폰 14 프로 대비 정말 운이 좋아야 한 10만원 정도 늘어나고 환율 때문에 15에서 20만원 요 정도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 가뜩이나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환율을 그대로 떠안을 것 같은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들, 프로 맥스 시리즈 이런 것들은 가격 부담이 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점은 기존에도 이렇게 환율이 좀 안 좋았을 때 그 환율이 늘어난 만큼 국내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가격의 경우에는 출시 직전 까지도 가장 말이 많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소라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변화로는 이런 카메라에서의 변화, 특히나 뭐 프로 맥스에는 잠망경 요런 게 들어간다 말이 있는데 일반 모델들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카메라 수준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 출시일, 출시일의 경우에는 애플 공식 발표가 12일로 정해졌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 2시인데 보통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 해당 주의 금요일, 이때 1차 출시국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보통 정식 판매가 시작을 하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항상 해오던 대로 된다면 22일 정도가 정식 판매일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1차 출시국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뭐 추석이 지나고 보통 판매가 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직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C타입의 변화 그리고 칩셋 성능의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증가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제발 썬더볼트가 지원이 돼서 파일 전송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에도 빠르게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